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.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이펙터가 존재합니다. 각 이펙터 브랜드들은 전설적인 사운드를 복각하거나 재해석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녹여 사운드를 만들고 연주자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의 개성이 가장 잘 묻어나는 이펙터는 코러스 페달이다 라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간단한 조작만으로 연주의 독특한 감성을 불어넣는 코러스 페달은 전 세계 연주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완성도 높은 사운드로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코러스 페달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. 네. 이렇게 네 대를 준비를 해봤고요. 월러스 오디오의 줄리아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라토 V2, MXR의 마이크로 코러스 M148, TC 일렉트로닉의 서드 디멘션 코러스, JHS의 3 시리즈 코러스,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다양한 이펙터 브랜드 코러스 페달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. 이 굉장히 다양한 코러스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살짝 좀 추려본 이 기준은 뭐였냐면 물론 합리적인 가격을 넘어서 파격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가격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코러스 이펙터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양념처럼 사용이 되는 그렇죠. 페달이기 때문에 딜레이라든지 오버드라이브, 디스토션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좀 떨어진단 말이죠. 그렇습니다. 그럼에도 가격들이 이 만만치 않은 코러스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저랑 은총 씨가 판단을 했을 때 제법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 선에서 정말 양질의 코러스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는 페달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고민을 해서 네 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. 워낙 유명한 제품들이고 저희가 또 리뷰를 다 진행을 했었던 페달들인데 이 뭐 최근에 가장 최근에 다뤄봤던 이 문제작
전설. 이 아마 촬영은 같은 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촬영은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디멘션 서드 디멘션 코러스 같은 경우에 리뷰 영상은 꽤 일찍 방영이 될 거고 이 친구는 이 특집편은 조금 뒤에 방영이 될 텐데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특집편이 나가고 있을 때쯤 이 디멘션 코러스의 재고가 남아 있을까라는 네. 우려는 네. 조금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물론 이제 성향은 다르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JHS의 3시리즈 도 이 굉장히 발군의 사운드를 보여줬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이죠. 그죠?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죠. 클래식 코러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능이 많고 그렇습니다. 모던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을 갖고 있지만 역시나 베스트셀러인 이 줄리아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라토 V2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렸습니다. 은총 씨가 오늘 네 대의 코러스를 다뤄보셨고요.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시면서도 느껴졌을 것 같아요.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무난하다 아니면 혹은 소리가 플랫하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아무래도 월러스 오디오가 맞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입니다. 그러니까 나의 주 사운드를 독특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음악에 잘 묻고 이 사운드를 되게 모던하게 딱 가져가고 싶 다고 했을 때는 이제 줄리아 사운드가 가장 좋고 그리고 일단은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뭐 바이브 같은 맞습니다. 사운드도 굉장히 멋지게 나고 그 이제 퍼즈랑 같이 물렸을 때 그 또 완전 그 유니크한 바이브 사운드는 아니더라도 그 느낌 자체를 맞습니다. 이제 현대적으로 되게 듣기 좋게 만들어내는 소리를 잘 내기 때문에 페달 하나 구매했지만 여러 가지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뭐 MXR은 뭐 말이 필요 클래식이죠. 없죠. 그러니까 익히들을 알고 있는.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 고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뒤쳐져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그때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. 그래서 뭐 그냥 좋아요. 좋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정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디멘션 같은 경우는 이제 디멘션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C 일렉트로 이번에 5만 원씩 뭐 이거 나갈 때 여러분들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희가 그 좋아했던 80년대 사운드를 정말 잘 담아내고 정말 그 사운드의 정수입니다. 정수고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80년대 그 한참 그 기타리스트들이 렉과 막 이거를 쌓아서 그 스튜디오 사운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LA 사운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. 하이가 굉장히 살아있고 줄을 튕겼을 때 통통통 튀면서 되게 선명하게 쫙쫙 가는 그리고 이제 공간계가 굉장히 멋지게 버무려져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면 사실 이 코러스는 딱히 의미는 없다고 봐요.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처럼 빈티지하고 로파이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 너무 화사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팝이라 그 가요, 팝 이쪽 그리고 이제 80년대 락 사운드 이런 거를 표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가셔야 돼요. 무조건 이거 가지고 이거 말고는 그 사운드가 안 나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3시리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 분들한테 좀 어필될 수 있는 그 좀 소리가 무겁죠.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지금 소리가 가장 좀 두텁게 나고 로우가 좀 더 많이 들리는 성향 그리고 힘도 좀 있고 그리고 특유의 컴프감이 컴프레싱이 좀 빡빡하게 돼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레트로한 뭐 요즘 그런 네오소울이나 힙합 이쪽 장르에 오히려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네 개의 페달은 같은 코러스 계열이지만 타겟팅이 완벽하게 달랐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악기사의 몸을 담고 있는 리뷰어들이긴 하지만은 최대한 이 다른 브랜드랑 비교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이 압도적이다라는 얘기는 좀 안 하려고 지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. 뭐냐면은 이 디멘션 코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뭐냐면은 이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인기가 정말 많은 가수들이 있어요.
뭐 예를 들면 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? 제 시대 저희 시대대로 따지자면 네. 뭐 RF도 있고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뭐 이렇게 하다가 1위 싸움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시즌이 되면 서태지가 컴백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 동안은 서태지가 이제 골든컵 갈토텐에서 골든컵 5주 먹고 나가기 전까지는 1위 자리를 조금 탈환하기 힘들다. 힘들죠. 힘든 상황인데 물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다시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지긴 합니다만은 이 디멘션 코러스의 재고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. 그 사실 지금 현영님께서 말씀해주신 비유도 좋았고 이거를 구매할 타겟팅도 이 말을 알아듣는 세대일 거예요. 왜냐하면 이 80년대 기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재죠. 네. 솔직히 다 아재입니다. 요즘에는 빅뱅 좋아한다 그래도 아재시라고 그러죠.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지금 9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80년대 사운드지만 이 사운드가 사실 90년대까지 이어지거든요. 그래서 사실 2000년부터 사라진 어떻게 보면 많이 사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은 사운드인데 그 앨범을 어디서 들을 수 있냐? 2000년도 때는 셀린 디온 앨범입니다. 마이 하트 윌고 그것도 얼마나 고전입니까? 사실 그 타이타닉 거기에서 나온 그런 데서 나오는 뒤에 클린톤 사운드가 다 이런 사운드거든요. 그러니까 요런 어쨌든 지금 타이타닉까지도 이해하는 분들은 다 뭐다 어디 세대다? 아재 세대다. 그래서 이 아재 세대들을 타겟팅한 거라 볼 수 있고 얘는 요즘 세대 그리고 얘는 전처후 없이 다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클래식이다. 아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다양한 브랜드의 코러스 페달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뛰어난 사운드를 들려주는 페달들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드렸습니다.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한입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